그 자료 확인해라. 오.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해서 L이라는 뜻이고 제 심장에 언제나 함께 있는 달이라는 뜻으로 심장으로 와서 이렇게 펼치는 동작인데요. 그때 데뷔한 거 너무 축하하고 잘 보고 있다고 응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멤버끼리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쿠마가 많이 안 봐요. 누가 뭘 먹고 있는 거 보면은 그거를 한 입만 먹고 싶은 욕구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네, 둘, 셋! 루나 브리더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네이트에서 리더와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에서 강한 비주얼과 댄스를 맡고 있는 이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에서 카리스마와 댄스를 맡고 있는 타크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에서 신비함 랩을 담당하고 있는 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에서 메인 댄스와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는 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에서 비율과 랩을 맡고 있는 지훈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에서 최정신과 랩을 맡고 있는 마티형 카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에서 보컬과 막내를 맡고 있는 은섭입니다. 저는 데뷔를 하면은 바로 데뷔를 한 게 실감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음악 방송을 뛰거나 팬사인회를 해도 이게 한 달 동안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는 거랑 이게 데뷔를 해서 한 달 동안 계속 하는 게 늘어나다 보니까 뭔가 계속 새롭고 신기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쇼케이스를 끝나고 나서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엄마한테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저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엄마가 이제 정말 데뷔를 축하한다고 용돈을 보냈다. 오. 계좌를 확인해라. 오.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용돈을 잘 쓴 기억이 있습니다. 오호. 제가 이거를 녹음을 하려고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제 파트, 그냥 노래 부르는 부분 그 녹음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뒤에 앉아서 그 뒤에 나오는 휘파람 부분을 그냥 따라서 불렀었는데 그때 이제 녹음 진행해 주시는 작가님이 휘파람 잘 부는데 그냥 여기 녹음하자 하셔가지고 진짜 그냥 갑자기 녹음을 한 게 그대로 쓰이게 됐던 거여가지고 제가 이걸 따로 연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잘했다. 그렇죠. 재능이었습니다. 재능이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수록곡은 와일드 하트인데 크게 다른 이유 없이 저희가 와일드하트라는 노래를 진짜 가장 오래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몸에 배어버려가지고 이 노래가 이제 가장 좋게 느껴지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이제 저희가 보여줘로 활동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와일드하트 활동 한 달 한 것도 정말 행복했지만 앞으로 일주일, 남은 일주일도 더 행복해질 예정일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된다. 저도 사실 보야조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저는 보야조를 무대할 때 바다에서 다 같이 노는 느낌이 나서 그게 너무 좋아서 보야조를 제 곡입니다. 보야조 최고입니다. 네, 저는 Live in the Moment 곡을 가장 좋아하는데 여름 밤에 딱 드라이브하면서 들으면 되게 시원한 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요새 특히 더 좋아하는 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만든 사람이 하는 게 그쵸? 네. 네, 이거는 이 핸드사인과 이렇게 말하는 구호 그걸 전부 다 제가 만들었는데요. 일단 저희 구호가 루나 윗 어스인데 이게 루나 해서 L이라는 뜻이고 제 심장에 언제나 함께 있는 달이라는 뜻으로 심장으로 와서 이렇게 펼치는 동작인데요. 이렇게 해서 루나 윗
어스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 또 루네이트라는 그룹명이 달빛을 품은 8명의 소년들인 것처럼 달빛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핸드 제스처입니다. 좋네요. 멋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기보다 노래방을 가면은 노래방 인기 차트가 있는데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많이 부릅니다. 찾아서. 하나, 둘, 셋. 본인이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네. 일단 멤버 중에서 제가 물건을 좀 가장 잘 잃어버린 편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촬영장에 그 블루투스 이어폰을 두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진진 선배님의 뮤지컬을 저희가 다 같이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선배님을 잠깐 뵈서 잠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데뷔한 거 너무 축하하고 잘 보고 있다고 응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응? 무조건이지. 나라고? 뭘 나야? 죽는데 이거는? 무조건 쿠만. 나는 잘해? 무조건 쿠만. 탁헌 아예 안 해. 이건 쿠만, 쿠만이 나왔어. 아예 문자를 읽지 않아. 다 꺼놔. 쿠만, 나랑 다 내 쿠만. 쿠만입니다, 쿠만. 좀 서운한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항상 제 멤버끼리의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쿠마가 많이 안 봐요. 그래서 저희 멤버끼리 언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쿠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뱅이에서 쿠마. 언급을 진짜 많이 해요. 제발 좀 보라고, 읽으라고. 절대 안 읽습니다. 그래도 안 봐. 그래도 안 봐요. 가서 밥 보라야. 답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읽는. 맞아요. 안 읽어요, 그냥. 개인톡도 정말 읽지 않아. 좀 들어보자. 약간 제가 사실 뭔가 그 한 번에 많은 게 오면 조금 뭔가 읽기 약간 거부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개인톡은 그 뭐라고 하죠? 그 한 번에 오면 궁금하다. 약간 전 이따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가끔은 가끔 약간 뭐라고 하죠? 한 번 몰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가끔 까먹어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기 뭐예요? 하나, 둘, 셋! 나는 진수요. 누가 빨리 해? 나 모르지. 이거 확실한 거는 나 아니면 형이야. 형과? 카엘이 형? 나는... 근데 톡방에서 가장 말이 많으니까 카엘이 형. 톡방에서 말이 되게 많아. 가장 말이 막 하네요. 카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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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엘. 나는 카엘.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댓츠 미. 예스, 댓츠 미. 나만 뭐? 저는 정말, 정말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해서 누가 뭘 먹고 있는 거 보면은 그거를 한 입만 먹고 싶은 욕구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꼭 한 입만 달라고 해서 먹습니다. 와.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소고기인데 소고기가 아니더라도 다 맛있어 보여서 비싼 거만 뺏어 먹네. 먹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누구지? 누가 있어? 누가 있지? 쿠마? 타쿠마가 저거는 난 은섭씨. 오히려 은섭이 아니야. 나도 먹어요. 은섭씨. 없는 거 같아. 저는 사실 식단 관리라기보다는 음식물을 치우기 귀찮아가지고 안 먹는 거야. 네, 그래서 일부러 안 먹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너무 여긴데? 아니, 난 내 스타일이 너무 확고하긴 해. 그런가?
저희가 또 이제 어린 멤버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빠르게 쫓아가기 위해서 저는 항상 요즘 뭐가 유행하고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래서 요즘 뭐가 유행하나요? 뭐가 유행하나요? 수박주스? 수박주스가 유행하나요? 요즘에 수박주스가 유행하나요? He likes 수박주스. 자기 아이스크림? 자기 제안이 포함. 하나, 둘, 셋. 설명해주세요. 네. 네, 제가 제일 트렌디에 좀 민감하지 않는 편으로 뽑히긴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잘 모르겠는데요. 공대를 그는 그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본인의 갈 길만 가는. 절대 남을 따라가지 않는. 언젠가 제가 트렌드의 제이 된 겁니다. 본인의 트렌드로 만들려고 하는 트렌드 세터. 멋있다. 제가 어릴 적 엑소 선배님의 마마라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드림하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그 아이돌로 클 수 있게 그 꿈을 키워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또 최종적인 목표는 또 정말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룹이 목표인 게 목표입니다. 목표인 게 목표? 네. 아직 목표가 아니에요. 네. 저희가 지금 방이 저랑 준우 씨랑 은섭 씨랑 은호 씨 이렇게 네 명이 가장 큰 방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이한 씨랑 도현 씨 한 방, 카이 씨랑 쿠마 씨가 한 방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로 숙소를 쓰긴 하는데 거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숙소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가지고 저는 일단 그렇게 멤버들에게 바라는 건 없는데 있는 멤버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바쁘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잘 시간이 좀 부족할 때도 있는데 그런 날이 있으면 항상 이제 도현 씨가 자는 거에 되게 예민해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때 제 알람 소리를 듣고 도현 씨가 일어나거든요. 그때마다 도현 씨가 또 보여주나요? 형 전아 일어나 하면서 침대를 이렇게 쿵쾅 치는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요즘 도현 씨가. 네, 뭐 이거 아니었어. 이한 씨가 그 알람을 이제 일어나는 시점에 30분 전부터 맞춰둬가지고 알람이 계속 울리 30분 내내 울리다 보니까 이게 저도 잠결에 조금씩 참을 수가 없어요. 조금 이제 이한아 빨리 일어나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랑 BTS 선배님의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요. 그때 Not Today라는 퍼포먼스를 하셨을 때 저한테 엄청 큰 충격이었어가지고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K-POP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오후에 자꾸 일단 저희가 이런 인터뷰 자리를 가질 수 있게까지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인터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룬에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끝까지 이 인터뷰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룬에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